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지금 지난번에 와서 시커 센서를 업그레이드 했고요.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어요. 폭탄은 위력이 좀 더 올라갔겠죠 뭐. 교체하지 않고요. 보여달라니까 사진 찍어왔고요. 버섯 3개. 오, 트럭풀 더 좋은 걸로 바꿔줬네요. 메뚜기가 뛰고 있는데. 그러고 보니까 요정 몇 마리 남았지? 두 마리네요. 정을 잡으러 좀 가긴 해야 되는데. 고대의 코어를 두 개 더 얻어야 돼서 일단 하이라이 성을 좀 가서 무기를 좀 스틸해볼까 합니다. 지금 붉은 달 지났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한번 들어가 보죠. 어차피 입구에서 깔짝거렸기 때문에 무기가 그대로 있을 것 같긴 해요. 왕가의 검 정도면 뭐 쓸만하죠. 입구에 있는 요 박스를 부숴보면 확실하긴 하죠. 아이템이 다 나오는 걸 보면. 붉은 달 이후에 온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은 어차피 잡을 거니까 어디서 놀고 있는 거야, 이 자식은? 아이고, 백스텝이었는데 옆으로 튀었네요. 아이고, 뭐요? 두 번이나 맞았어? 헐. 망했는데요. 시작하자마자 죽게 생겼네. 3개짜리 하나 먹자.
있다. 아이템 좀 떨어뜨리지 좀. 아이고 또 맞았네요. 저런 거에 맞으면 안 되는데. 방금 또 옆으로 가버려서 잘못했으면 죽을 뻔했습니다. 백이었는데. 이럴 때는 창이 좋아요. 그나저나 요 녀석 하나 잡자고. 요정이 남은 게 다 끝나버려서 안습이네요. 자, 일단 방패 하나 얻고 자이로가 또 꺼져서 삼재보다는 병사의 검으로. 목이 스틸하고요. 어디 갔어? 사실 위쪽에 활 쏘는 놈들이 더 위험한 놈들이라. 그 녀석들을 조심해야 되는데. 바이쿠레셔 희귀광상 희귀한데 호박이랑 부싯돌밖에 없는 이런 아이디어. 아이러니한 상황. 이것도 뭐 부셔주죠. 일루피네. 무기가 따로 없기 때문에 한 마리죠. 뺏어주고 때려서 얻어주고요. 저쪽이랑 여기 없나? 자이로가 또 안 되네요. 됐다. 살을 너무 약한 걸 썼나봐요. 거의 데미지가 없었기 때문에. 아 여기였나? 위인가? 조리책이 있었을 텐데.
예전에 한번 읽긴 했었을 건데 일단 여기로 들어가죠. 저쪽은 위로 가는 거였고 이쪽이 위인가요? 현재 위치가 이쪽인데 여기로 가면 위로 가니까 아 이쪽이 위 맞네요. 저 위에 원래 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보이지도 않고 있습니다. 이런 실패했습니다. 넘어갔다. 이렇게 하면은 끝이 없을 것 같은데 활을 좀 바꾸죠. 제일 안 좋은 이상한 활을 쓰고 있었으니 데미지를 먹을 일이 있나? 차이도가 안 돼서 겨냥이 안 되네요. 됐다. 활 부서졌고요. 헤드샷 쉬면 안 되지. 됐다. 강화 리절브 오브 아이템이랑 좀 섞여 있는데. 강철이네요, 강철. 몬스터 케이크, 에기스, 밀, 수수, 버터. 요렇게인데, 저번에 뭐 좀 더 섞어줬었죠. 화살이 300개나 되는? 참고로 저 녀석은 4격을 쓰기 때문에 좀 많긴 한데 그냥 화살로 잡아주죠. 화살도 뭐 충분히 많잖아요. 끝났다. 근데 올라가려면 일로 올라가야 돼서 아이템 수거하러 갔다가 여기로 다시 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. 자, 일단 쓰리 같은 활 버리고요. 강철 리절 보호로 바꿔줬고 이놈의 링크는 점프를 눌러도 점프를 안 하니. 전기 화살이네. 일단 그런가 보다 하고 이쪽이 아니지.
여기 창 여기 뚫린 데로 나가면은 밖 안 돼. 아 이런 뚫린 데로 나가면은 밖이라서 밖에서 감옥으로 뭔가 기억이 있는데 또 떨어질 뻔했네요. 이쪽이었나? 뭐 아무튼 위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. 그러면은 식당이 나왔던 것 같은데 저기 빙설의 검인가? 얻었고요. 여기 오른쪽에 요 녀석 쓸모없는 화살을 좀 버려야 되는데 병사의 월 하나 버려주고 강철 리잘 보호 하나 들어주고 이걸로 한번 깨줄까요? 아이스 로드 뭐 거의 안 쓰니까 이럴 때 좀 그냥 죽었네. 폭탄 화살 이거 하나 더 버리고 무기는 요걸로 여기 오른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. 아까우니까 스피어로 열심히 찔러서 자급자족 공격을 해대고 있습니다. 여기 여기 검은 녀석이라 한대 맞으면 죽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. 여기서도 군위의 방패 너무 먼데 사진 병사의 활 녹슨 거 필요 없고요. 녹슨 건 필요 없고요. 근위의 활 녹슨 방패 쓰레기 같은데 생각해볼까 방패가 없어요. 먹어줘야 될 것 같고요. 병사의 활 하나 더 버리고 근위의 활 하나 창 하나 더 하고 양손검 쓸데없는 게 뭐가 있지? 창이 얘를 버리자.
오, 화살을 엄청 나왔어요. 달인의 도끼라니. 이거 했었나? 이런 아까운. 어차피 깨질 거라면 버려주고요. 도끼 대용품으로 쓸만한 게 녹슨 거잖아. 그냥 아이스로드나 다시 대고 올라가죠. 여기 보물 상자 있었던 것 같은데. 새로운 센서를 한번 써보죠. 좀, 여기 보물 상자. 센서 등록. 어디지? 이쪽으로. 저기 아래쪽이었던 것 같은데. 쓸데없는 것 같으니 포기하고. 갑옥을 지금 가면은 이길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. 히녹스가 있거든요, 감옥에. 여기도 지난번에는 왔던 것 같아요. 이쪽인가? 이 안에 아마 근이의 칼이었나? 그게 있었던 것 같은데. 몬스터도 있고. 아닌가 보다. 아이템만 있나 보네요. 안 왔었나? 군위병의 옷? 안 왔었나 보네요.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지난번은 요구하기 전인가? 내구성의 문제가 심각한 시리즈라서 얘를 버리죠. 요런 고민 좋아요. 여기를 깨면 아마 몬스터인 것 같아요. 그러면 여기 안에가 식당일 텐데. 샹드리엘라랑 저기 조안이랑 아이템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었거든요. 보기가 힘드네.
마리씩 잡을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데 일단 패스. 망할 자유로는 되다 안 되다 되다 안 되다. 어, 요 녀석이 여기 있었구나. 일단은 뭐 아이템 많이 얻었으니까 탈출할게요. 어차피 무기 보충하러 온 거라서 이 정도면은 꽤 성공한 거죠. 자, 하이랄 신의 예토로 돌아왔고요. 일단 지금 요정이 없어서 카카리코 마을로 워프해서 요정에 세면서 요정 좀 보충하겠습니다. 안 죽고 게임 클리어가 지금 서브 목표 중에 하나라서 요정으로 대체하고 있어요. 맥스 들어간 요리 먹고 하트게이지를 쭉쭉 올려도 뭐 괜찮긴 할 텐데. 언제 찍었지? 루미는 때려서 루피 얻는 게 더 이득인 것 같고요. 화살은 아까워 죽겠어요. 자, 지금 총 4마리? 어? 한 마리 도망갔네요? 앉아있었는데 어떻게 본 거지? 요 녀석 높이 있네요. 어떻게 알았지? 어차피 지금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주변에 살짝 갔고요. 다시 한번 2차전. 어, 잡았습니다. 한 마리가 도망가서 지금 3마리 잡은 것 같아요. 나중에 다시 오면 한 마리는 그대로 나올 것 같은데. 일단 카카리코 마을에 왔으니까 서브 퀘스트를 좀 진행을 하면은 여기 사당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사당 보호를 얻으려면 서브 퀘스트를 다 해야 돼서 돈을 좀 마련해서 은밀 세트를 맞추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닭 잡기 퀘스트가 있는데. 마리 던진 거 안에 들어온 건가?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리 있네요. 다섯 마리를 더 채워야 되는데 퀘스트 안 받고 해도 채워지던가 안 채워질 것 같은데
지금 마을 주민들의 머리에 빨갛게 떠 있죠. 이 아저씨인가? 이 아저씨 맞는 것 같아요. 보가드 아저씨. 자, 두 마리 사라졌죠? 캐를 안 받고 해가지고. 닭들이 뭐 이런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지. 일단 뭐 지금 당장 시작하면 한 10분은 걸릴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번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